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저 어제 갑자기 이제 그냥 인터넷 보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속보 이래서 네, 아주 네.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지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인가 했더니 좀 IS 쪽의 지도자 사건과 네.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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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야 되나? 갑자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상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로 미리 예고를 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였지만 거기는 또 날이 밝자마자 그쵸.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시리아 철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비난에 직면했었죠. 그리고 한 5년 전에 그때 그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 위해서 미군들 들어갈 때 쿠르드족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나오면서 뭐 뉴스 보도도 나왔잖아요. 썩은 감자, 돌멩이, 토마토 막 맞으면서 철군하는 모습. 네. 뭐 그런 시기였고 심지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하원 상당히 그 공화당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참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은 이거 CNBC 기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대문 기사를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확인시켰다는 얘기죠. 애초에는 ISIS 뭐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 이라크 앤 시리아 이런 의미에서 ISIS 또는 초기에 ISIL 그랬죠. 이라크 앤 레반트 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옛날부터 레반트 그렇게 해왔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IS라고 알죠. 네.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괜히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로 국한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그 바그다디 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결국 죽었다. 네. He died like a coward. 겁쟁이처럼 죽었다. 이래 됐는데 이제 일단은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노림수는 굉장히 많아요. 우선 그 시리아 철군과 관련해서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투기 한 대, 헬리콥터 8대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델타 포스 같은 기른 특수부대 한 5-60명 정도만으로 이렇게 일을 해치우려니까 해치우네요. 이 알 바그다디 죽었다는 얘기는 몇 번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최근에 기억한 것도 2017년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그때마다 오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 표정 보세요. 모처럼 이렇게 들뜨지 않은 표정을 이렇게 해서 한 건 했다는 표정이죠. 한 건 했다는 표정인데 KBS 뉴스 이제 캡처 화면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우선순위였다 이런 상황이고 특수부대가 위험하고도 과감한 야간 급습작전을 벌였고 쫓아가자 죽음의 터널 끝에 자폭했다. 자폭조끼 폭탄조끼 입고 있다가 결국 했고 같이 죽은 애들은 현재로서는 뭐 자기 자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바그다디는 야만스러운 괴물 뭐 어젯밤 미국과 전 세계 위대한 날 잔혹한 짐승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굉장히 세네요. 네. 근데 우선 2014년에 이거 처음 출범할 때 제시했던 이게 꿈이었습니다. 아. 꿈. 그 당시 제 기억에 2020년까지는 지도를 세계 지도를 이렇게 만들겠다 했는데 그렇게 가기가 우선 예. 이슬람 중에 이 정도만 해도 온건파입니다. 이거 피켓 보세요. 이슬람이 전 세계를 도미네이트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정도만 해도 온건파인데 이게 온건파라고요? 이거 예. 우리 기억나시죠? 네 이것뿐만 아니고 뭐 비행기 러시아 전 세계 격추시키고 뭐 프랑스 파리나 벨기에 브뤼셀 같은 데서 그냥 폭탄 테러 같은 걸 했는데 우선 우리 이런 장면들은 그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네.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나라 뭐 청년도 뭐 몇 명 간다고 그때 막 걱정들 하고 그래서 여기서 ISIS의 수괴가 뭐 처형당했다. 놀랍기는 15분 만에 DNA 확인까지도 끝냈다. 미군의 피해는 용감하게 추격해가던 군견 한 마리 죽은 것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 발표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도 보여줄 수도 있대요.
자기가 보여줄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동정의 여론은 전혀 없습니다. IS가 했던 그동안에 그걸 보면은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지금 예, 이 그림은 많이 봤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은 국제 정세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때 그 알카이다의 그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그때 그치. 처형하는 작전 네, 네. 그때 이 상황실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리 보세요. 옆에 지금 여기 이제 실무자가 여기 가운데 앉아서 그쵸? 지금 상황을 설명. 네. 마이크 펜스 있고 네. 힐러리 그때 국무장관 뭐 깜짝 놀라는 그 한 천장 가까운 이 양반. 에, 피터 소우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바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 네.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전속 기자, 사진 기자입니다. 네. 자기 말이 한 천장 중에서 이게 가장 그 상황을 갖다가 자 이거하고 이번에 공개된 거 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이거는 그쵸? 뭐 이거는 준비하고 찍었나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예. 뭐 저의 설명이 필요 없이 네. 이 두 개의 사진에서 두 대통령의 차이를 말해준다는 저 연합뉴스 헤드라인이 느껴지죠. 이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디 갔는지 이때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통령 좋고 여기가 그 존 볼턴 후임의 국가안보 보좌관이고 여기가 국방장관 여기가 합참의장인데 자 여기 보세요 세이, 뭐 치즈 아 치즈는 아니군요 좀 네. 근엄하게 네. 이런 분위기죠 비즈니스 인사이드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거하게 긴박하게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선이 왜 하나도 연결이 안 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아,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자 이 양반은 처음에 이 트위터로 상당히 또 그걸 했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급습 공습은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에 했다는데 이 사진은 5시 예? 오후 5시 5분에 찍혔다. 한참 작전 진행 중일 때 찍었다면 3시인데 이 2시간 차이는 뭐냐? 2시간 가까운 차이는 뭐냐 하는 약간의 의혹을 제기한 건데 나중에는 살짝 뭐 이렇게 합니다. 가장 최신 보도에 따르면은 5시 헬리콥터 떴고 워싱턴 타임으로 한 70분 날아가서 그래서 실제 공습은 뭐 한 6시 10분 이후에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이렇게 그거 기다리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살짝 물러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 항상 오바마와 비교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거 한번 트럼프의 뇌구조 해가지고 한번 구글링을 했더니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한 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반대로 가운데는 대통령 재선이죠. 네. 네. 제일 뭐 클 거니까. 네. 뭐 오바마 무조건 오바마 반대입니다. 여기 중국도 있고 무슨 노벨 평화상도 슬쩍 생각하는 것 같고 리틀 로켓맨 하는 거 보니까 김정은도 조금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이쪽에 또 햄버거 콜라가 있네요. 햄버거 이게 콜라는 뭐, 뭐예요? 잠시 말씀해 주실 건가요? 햄버거 콜라부터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빨간 단추냐 이거 처음에 취임 초에 아~ 상당히 설랑설래 됐는데 이거 누르면 이제 콜라고 햄버거가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 식성이 그래요. 부럽다. 술은 입이 안 되는데 패스트푸드 그런 술은 입이 안 되는데 예 보면은 이게 맥도날드 빅맥 상당히 좋아하고 콜라는 끼급 살죠. 아베 총리하고도 정상회담 하면서 그때 콜라하고 햄버거 갖다 놓고 한 적도 있고 그런 식인데 아, 여기서 이제 오바마에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은 오바마 케어 뒤집었죠. 네. 트럼프 케어죠. 예.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한 것도 확인하게 네. 오바마와 다르죠. 네, 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 사람은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향후 이제 미국도 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놈의 그 뒤집는 데 따른 어떤 그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네. 커요. 그건 완전 확 반대로 된 거예요. 특히나 미국은 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만 뭐 달라지거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심지어 북극 곰한테도 저렇게 묻어놨던 석유를 갖다 막 캐내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그거 하니 곰들이 설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자 보내서 자꾸 돈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런 예. 상황인데요. 놀랍습니다. 한 가지로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해서 시리아 철군 관련해서 그거 한다다가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무섭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빈라덴이 오사마 빈라덴이 그 9.11 테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뒤져보면 뭐 온갖 음모설, 자작설도 그쵸. 있고 네. 그런 썰이 있고 그때 그 빈라덴을 갖다가 작전을 하면서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바닥에다 수장을 시켰어요. 그것도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얘기가 많아요. 네. 진짜 빈라덴 맞아? 아, 그러니까요. 빈라덴 네. 어디 아직 그냥 뭐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네, 도망친 거 아니야? 이러고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죽었다 치고 예. 이제 두 가지 그 메시지가 있죠. 이게 미국이다 하는 메시지. 무섭긴 무섭네요. 그렇죠. 여전히. 예. 여전히 무섭긴 무섭고 항상 이렇게 즉흥적인 것 같지만서도 뭔가 수는 준비해놓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임을 또 알 수 있겠고 지극히 자국 이익 우선이다. 지금 이제 시리아 쪽에 남겨놓은 거 한 200명밖에 안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석유 시설 지키는 정도. 뭐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미국에 덤벼든다 내지는 미국한테 개기는 세력들 국제 테러 조직이 됐건 국가가 됐건 어느 정도의 경고를 바라는 효과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적흥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막 뭡니까? 막말에 대고 막 그런 것은 예 그런 상황임에도 네. 불구하고 미국은 만만치 않다 하는 거 그걸 한번 이번에 확인하게 됐네요. 그런데 시장 자체는 이걸로 인해서 크게 무슨 영향을 그렇죠. 받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IS의 그 다음에 대응이 가능할까? 뭐 땅도 없고 점령하고 있는 석유 유전도 없는 와중에 돈 없고 사람 없으면 힘들겠지만 모르죠. 또 간헐적인 또 테러가 여기저기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큰일은 했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큰일을 했다. 어쨌거나 큰일은 했다. 어쨌거나 큰일은 했다. 미국 대통령 어쨌든 누가 됐든 미국 대통령 만만치 않다.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재밌게 몰입해서 잘 듣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서 진짜인가요? 버튼 예. 이야기?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거 김정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햄버거. 김정은도 움찔할 겁니다.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효과 있죠. 우리 국내 기사에 댓글들 올라오는 그렇죠, 거 보면 그렇죠. 우리 예. 국민들의 정서는 비슷해요. 다음은 누굴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경고 메시지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큰일이 큰일을 했고 큰일이 벌어졌네요. 네. 그렇게 한번 네. 그렇게 광고할 만했다고 봐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아니 오히려 오버되는 말이 없었을까. 오버하는 모양새가 더 없었다는 예, 게 지지. 예.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 그거 가지고 막 the biggest and the greatest 예. deal 뭐 하든 그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더 차분했네요. 간결하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로 좀 네. 넘어와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 살아야지 재선에 대한 것도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뭔가 좋은 걸 또 경제 지표로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예. 또 FOMC 의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부터 수요일. 이제 29, 30에 화수 이틀 하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그렇죠.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네. 목요일 날 확인하는데 자 우선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걸 보시면은 지난번에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했던 말 미팅 바이 미팅 스페이시스 우리 금리 결정 그때그때가 회의 때마다 만나서 그 보고 예 그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하는 데이터 경제 상황 보고 한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경로 없다. 우리 앞으로 몇 번 더 내리겠다. 내지는 대충 얼마까지 내리고 올리겠다 이런 거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시사점이었고 그거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흐름은 아니다. 기조는 아니다. 또 그게 네, 또 강조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파월 의장이 말했던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 이 어저스먼트가 어디까지 가면 끝나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도 리포트를 통해서 뭐 문제 제기를 했고 자기들은 이거 사라질 수도 있다 했는데 이 표현 뭐 앞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입니다. 결국 그동안 성명서에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문구인데요.
이 뭐 여기서 있은 이제 그 FMC 위원회죠. Will act as appropriate. 적절히 행동하겠다. To sustain the expansion. 이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strong labor market. 아주 강력한 강건한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2% 목표 유지하기 위해서. 이 act as appropriate. 이 표현이 이 문구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살짝 수정이 수정을 가하느냐를 패드워처들이 그리고 시장의 매니저들이 굉장히 주목할 거예요. 만약 이 문구가 사라진다면은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리면 그거는 좀 이상하고 네. 그거는 진짜 욕을 먹게 돼 있고 시장에서 다 내리는 네, 다 내리는 걸로 네. 돼 있고 이번에 안 내리면 직무유기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로 그런 식으로 뭐 했으니까 내리긴 내리는데 이걸로 끝이다. 왜? 그 가능성도 충분히 시장은 염두에 두는 게 지난 9월 달 점도표로 제시했잖아요. 중간값은 이미 끝났지만 네. 그렇지만 한 7명 정도는 한 번은 더 내리자라고 했으니까 네. 가능성은 있는데 내년 후내년은 중간값이 한 칸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그동안 점도표는 늘 시장에 질질 끌려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전 포인트 하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번 10월 마지막 주간 그리고 11월 초에 엄청난 지표들이 기다려요. 우선 이거 보시면은 한 2시간 전에 네. GDP가 발표됩니다. FMC 미국. 전에? 예. 네. 그래서 GDP 이거 아무래도 FMC 시작 전이니까 FMC 저 최종 결정 나오기 전이니까 좀 영향을 주겠죠.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그다음 끝나면서 중국 PMI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노란색의 차이신 말고 예. 이거 예. 통계국에서 말했던 지난번 나왔던 49.8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50 밑에서 놀잖아요. 네. 예. 이 부분 자 이게 그러면 살아나느냐 중국이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가면은 바로 또 그게 나오죠. 고용지표 나오죠. 네. 예, 일자리 막대는 그렇게 아직까지 뭐 한 10만 개 초중반이면 나쁘진 않은데 추세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11월 첫날은 이것도 나오겠네요.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오겠죠. 이 파란색의 제조업이 지난번에 50미터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충격을 주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도 이렇게 제조업에 뒤따라서 끌려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전후해서 FMC를 전후해서 있는 와중에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서 이제 대충 금리는 뭐 그거 하고 아니면은 최대한 시장에 충격은 안 주고 또 뭐랄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거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뭐 양적 완화는 좀 더 할게라든지 지금 하루짜리 레포 그거 연준에서 이렇게 뉴욕 연준에서 네, 네. 하루짜리로 이렇게 제공하는 네. 기간물로 하는 네. 그걸 갖다 기존에 750억 달러 하던 걸 일단 한도는 1200억 달러로 늘렸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 부족은 막겠다는 의지는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게 야, 뭐 연준이 저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은행 간에서 자금이 빡빡하지? 이유가 뭐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뭘 알고 빡빡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되면 대응이 되는데 뭔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잘 안 풀리면은 네. 그런 상황에 그 다음에 지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가 또 남아있죠. 31일 날 브렉시트.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설마 싶은데 브렉시트 아니 그거 안 되겠죠. 설마 그 뭐 노딜까지야 가겠느냐 노딜까지야 가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인데 뭐 마크롱이 슬쩍 겁을 줍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지금 뭐 영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마크롱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네. 뭐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빨리 나가라고. 나가라. 그러면은 자꾸 이런 뭐 너희들 나가라.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네. 그냥 프랑스와 독일 좀 강경하잖아요. 어느 정도 빨리 해치우자. 그런 상황에다가 보리스 존슨도 네, 뭐 10월 31일 안 되면 그 사람 공언해왔더니 나 죽을래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말하는 거 보면 나 그냥 죽어버릴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네. 참 그거 해요.
예단하기가. 그래서 소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가요? 많이 조정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뭐 그래도 여기서 크게 우리가 예상을 뒤엎는 그런 얘기가 아니면 괜찮겠지는데 우리도 2100선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2100을 갖다 훌쩍 넘어섰고 네.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는 증시에서는 2100포인트 네. 2100포인트를 올라서니까 1170원도 밀리죠. 1169원대로 지금 그러니까 1170원하고 네. 2100을 갖다 같이 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뭐 뉴욕 시장은 제가 오늘 차트를 갖다 준비 못했고 시간상 생략하는데요. 뉴욕에 대한 제 그 뉴욕 증시에 대한 비유를 보시고 싶으면은 그냥 한번 이진우 진짜 전략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서 보시면 아 이진우 진짜 예, 전략으로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 하시면은 네. 제가 뉴욕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뭐 좀 많이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코스피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앞서 살폈던 FMC와 이러저런 지표 이벤트를 두고 결국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 이놈의 200일선 저항을 올라서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2100선이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결국 2100으로 네. 귀결되었습니다. 네. 2100으로 귀결됐고 아쉽기는 여기서 좀 거래가 사라져야겠는데 아마 뭔가 그래. 갑자기 모든 것이 호재성으로 이렇게 확인되면은 또 거래는 살아나겠죠. 뭐 그런 정도는 해봅니다만 데일리상으로는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에요. 보고 가자 하는 분위기고 여기서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일단 이건 뭡니까? 5만원대는 현재는 안착은 한 것 같은데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목요일날 조금 우스운 모습을 보였죠. 아 이때 쭉 빠졌죠. 목요일날 아침에 개장가가 그날 장중 고점이었는데 그날 개장가는 사실상 좀 누가 봐도 이거는 장난이었어요. 그저 밤사이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고 이랬는데 뭐 뜬금없이 그냥 개법으로 떡 찍고 나서는 그게 그냥 쭉 밀려버렸어요. 그러긴 좀 무리였죠. 좀 예. 무리였는데 예. 그래 삼성전자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지수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세력들이 저다는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설마 저걸 또 뭐 주문 실수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5만 원대에서 현재 잘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인텔은 좋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안 좋았고 뭐 인텔도 좋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상치가 어떻게 보면 낮았다는 그 효과는 그쵸. 있었고 예상치보다 낮았는데도 예상치보다 좀 좋다고 해서 푹 뛰는 폭은 보니까 상당해서 미국 증시가 어지간하면 가고 싶다 하는 느낌은 줘요. 느낌은 주는데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이 전년비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희망이 있고 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지수였으면 좋겠다는 당위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희망을 말씀드리는 거고 환율도 200일선 공방으로 보시죠. 코스피가 먼저 200일선 상향 돌파의 가능성을 살짝 내비쳤지만 네. 10월 말 11월 초 확인하고 가자는 것처럼 환율도 1165원입니다. 요거 확인하고 가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서 살폈던 FMC와 더불은 그 이벤트들 이거에 따라서 방향 이상이지는 11월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우리는 기술적으로 마디마디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환율과 함께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확인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얘기 스토리에 뭔가 이렇게 옛날 얘기 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요? 이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미천이 떨어져서 만담으로 흐르네요. 만담이 미천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네. 고맙고.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시장 돋보기 함께 이진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